자, 그런데 이제 제가 최근에 요까지 이야기하고 최근에 받은 질문을 네, 답을 좀 드릴게요. 자, 조울증과 우울증은 증이라고 하는데 조현병은 왜 병이라고 하는가? 자, 이 질문은 제가 여러분한테 받았어요. 조울증, 우울증은 증이라는데 조현병은 왜 병이라고 하느냐? 요거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용어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되는데요. 먼저 증상과 진단에 대한 구분을 해야 됩니다. 요건 앞에도 제가 잠깐 설명드렸죠. 우울증이라고 말하는 것과 우울장애라고 말하는 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강박증이라고 말하는 것과 강박장애라고 말하는 건 다른 겁니다. 하는 거예요. 증이라고 하는 건 낮게 낮게의 하나의 증상을 우리가 증이라고 해요. 이건 증상이죠. 여기에서 말하는 증은 증상, 심프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울증 할 때는 우울한 증상. 그 다음에 강박증 할 때도 강박의 어떤 증상. 증상 하나하나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불안증 할 때도 그렇고, 하나하나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증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장애라고 이야기할 때는 한개한 개가 아니라 그게 여러 개. 아까 우리가 조증사파, 우울사파 볼때 아래 아홉 가지 중에서 우울사파 같은 게 아래 아홉 가지 중에 다섯 가지 이상. 요렇게 있을 때 여러 개가 모였을 때 그걸 우리가 그룹핑을 해서 그때 진단을 내리는 거거든요. 그럼 그때 우리가 이제 정신과 진단에서는 장애라는 용어를 써요. 자, 그다음 진단에 대해서 잠깐 상식적으로 알아드릴게요. 원인론적 진단과 기술론적 진단이 있는데, 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이 밝혀진 질병은 원인에 입각해서 진단을 내려요. 우리가 장티푸스다, 콜레라다, 말라리아다, 등등. 이런 게 겉보기에는 다 비슷비슷해 보여도, 장티푸스균에 의한 건 장티푸스고, 말라리아에 의한 건 말라리아고, 콜레라균에 의한 건 콜레라예요. 다 열나고, 겉으로는 고열이고, 땀을 뻘뻘 흘리고, 등등 하더라도, 실제로는 원인이 다르면 진단명을 다르게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히도 정신과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원인이 딱 밝혀진 게단 하나도 없다는 게 정신질환에서는. 정신질환에서 뭉뚱그려서, 그냥 스트레스, 자, 취약성 스트레스, 대처 능력 모형이라 해서 이게 오늘날의 정설이에요. 조현병의 원인이 뭡니까? 조울증 원인이 뭡니까? 하면 뭔진 모르지만 취약성이라는 요인과 취약성이라고 하는 건 본인이 원래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는 거다 하는 거예요. 병에 걸리기 쉬운 어떤 그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도 한계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종류의 취약성이라는 이 뭉뚱한 묶음과 플러스 스트레스도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종류의 대인관계 스트레스라든지, 대학 입학에 실패했다든지, 실연했다든지, 여러 가지 종류의 스트레스 한 묶음과, 플러스 대처 능력 부족. 앞에 이야기했던 자신의 대처 기술 부족, 플러스 보호 요인 부족. 이렇게 해서 뭉뚱그려서, 자, 원래부터 그런 어떤 취약성을 지니고 있던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그것을 대처해낼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면 발병한다. 이렇게 이게 정설이에요. 그런데 각각 더 정확하게 그러니까 어렵게 말하지 말고 하나 말라니아냐 뭐냐 뇌에 어디가 문제가 있는 거냐 말해라 말할 방법이 없어요. 뇌에도 연구가 되고 있지만 하나로 수렴되는 게 아니라 수백 가지 수천 가지 가설이 난립하고 있으니까 뭐가 문제인지 원인인지 모른다고요. 지금 그냥 뇌의 질환이다라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뇌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학자들마다 다 다른 이야기하는데요. 거기에다 이게 뇌질환이 아니라 요즘 추세가 뇌에 문제가 분명히 있긴 있지만 이건 어떤 뇌의 특정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감염성 질환 아니냐.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듯이 감염성 질환이라는 건 그런 거죠. 이런 요즘 코비드처럼, 코로나처럼 뭔가 어떤 균이라든지가 들어와서 생기는 거 아니냐. 이쪽으로 또 연구하는 학자들도 많거든요. 이게 뭔지 모르지만 지금 뇌에 분명히 탈이 난건 맞는데, 그래, 탈이 났다는 건 뭐냐면, 도파민이 너무 많이 작용한다. 세로토닌이 너무 많이 작용한다. 너무 많이 작용하니까 도파민과 세로토닌은 원래대로 하면 이거 좋은 물질이에요. 나쁜 게 아니에요. 도파민과 세로토닌은 생각을 많이 나게 만들어주는,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종류의 거거든요. 생각과 생각을 연결해서 창의력을 만들어주는 게 도파민이고 세로토닌이에요. 원래는. 그러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활력 있게 만들어주고, 뭔가 사고를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너무 많이 되니까 생각이 너무 많이 난다는 거예요. 거기에다 생각과 생각을 쓸데없이 막 연결을 시키니까 망상이 되고 오해가 되고 막 이렇게 되는
너무 많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좋은 것도 적당히 뇌에서 작용을 적당히 나와야 좋은 건데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게 안 좋은 작용을 한다 이렇게 되는 게 이게 이제 그래서 도파민이다 세로토닌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많이 나온다 그 지금 먹는 약이 다 도파민의 작용을 눌러주고 세로토닌의 작용을 눌러주니까 아가 괜찮아지더라 이까지는 알겠는데 그럼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왜 많이 나오는지 하면 그때부터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학자들마다 중구난방이라는 거예요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직까지 진단을 내릴 길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이것도 안 되느냐 도파민 과다증이다 세로토닌 도파민 과다증이 아니라 정확히 도파민 과다활동증이다 자 도파민의 전체 양 자체가 더 많으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로토닌의 전체 양 자체 양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니고 도파민이 나와서 작용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작용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빗물 그릇으로 따지자면 작용한다는 건 우리가 빗물 그릇이 보통 사람은 다섯 개로 받는데 빗물 그릇이 10개, 20개가 되면 비를 너무 많이 받잖아요. 같은 양이라도 뇌에 작용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으로 가지고 만약에 병명을 붙이자면 도파민 과다활동증, 세로토닌 과다활동증 이렇게 붙여야 될 텐데 그것도 그렇게 못 붙이는 이유가 보세요. 과거에는 도파민 때문이라고 꽉 믿었는데 80년대까지는 90년대 넘어오면서 깨져버렸잖아요. 도파민 가설이 깨져서 이게 깨지는 게 먼저 이론을 뇌 연구를 통해서 먼저 알아서 딴 약을 만든 게 아니에요. 그냥 조현병 환자한테 세로토닌 약을 처방했더니 저 나으니까 뭔 일이지? 신약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다른 성분으로 집어넣어서 넣어봤더니 오히려 도파민만 잡을 때보다는 누를 때보다는 도파민 세로토닌을 같이 눌러주니까 더 낫더라 이렇게 되니까 그럼 세로토닌이 무슨 작용을 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파민 과거에는 도파민 과다 활동이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신약이 개발되면서 오 아니네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같이 과다 활동하는 거네. 그럼 조울증은 과거에는 세로토닌이 과다 활동한다고 봤는데 오 그게 아니라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같이 과다 활동하는 거네. 이거 뭐지?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지금으로서 현재로서는 도파민, 세로토닌까지 발견했는데 뒤에 갔더니 또 다른 물질을 뭔가 눌러줬더니 또는 증가시켜줬더니 또 그러면 도파민, 세로토닌 무슨 붙을 거 아직까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원인에 의해서 병명을 붙일 수가 없는 단계라는 거예요. 현재까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원인론적 진단을 못 내리고 기술론적 진단을 내린다는 기술론적이라고 하는 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가지고 진단 내린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신체 질병으로 따지자면 기술론적 진단이라고 하는 게 목이 붓고 열이 나고 혀에 혀가 까칠까칠하고 뭐 음식을 먹으니까 맛이 없고 얼굴이 띵띵 붓고 그런 병이다. 뭐 이런 과거 같으면 열병이다. 이게 기술론적 진단이에요. 몸에 열이 많이 나는 병이다. 해서 열병이다. 근데 몸에 열이 많이 나는 병이라고 해서 현대에 와서 보니까 이게 말라리아도 있고 콜레라도 있고 장티푸스도 있고 또 뭐도 있고 별의별 거 다 있잖아요. 다 몸에 열이 많이 나잖아요. 코로나도 있고. 다. 근데 그냥 그 몸에 열이 많이 나는 병이다라고 장명을 해놓은 게 요게 조현병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원인론적 진단이 아니라 기술론적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증과 병이라고 하는 건 뭐냐. 자 우리가 증상이라는 용어 증상은 낮게 낮게 하나하나가 증상이에요. 증상이라고 하는 것은 망상이다 환청이다 뭐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또 불안 증상이다 뭐 슬프다 불안하다 초조하다 그 다음에 뭐 손을 많이 씻는다 이런 하나하나가 증상이에요. 증상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것이고 증상의 기준은 앞에도 이야기했잖아요. 기본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증상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그것 때문에 주관적으로 고통스럽다. 주관적으로 고통스럽거나 또는 사회생활 적응에 사회 적응에 곤란이 초래된다. 사회 적응에 대인관계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거나 가족관계에 문제가 생기거나 뭔가 자기 하고 싶은 일을 못하거나 사회생활 적응에 곤란이 생기는데 그 정도가 심각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생활에 문제가 생길 만큼 심각하다. 주관적 고통이 너무 심하면
출근 못할 거잖아요. 친구도 못 만날 거잖아요. 이런 것들. 아니면 사회생활에서의 갈등이 너무 심하면 친구들이 내를 안 만나줄 거잖아요. 이런 것들. 하여튼 그래서 사회생활의 지장이 심한 정도로 초래되는 요 두 가지. 주관적 고통 또는 사회적응의 곤란. 요 문제가 증상이라고 하는 게 증상이라고 하는 것은 손을 하루에 한 10번 정도 씻는 건 괜찮은데 하루에 100번씩 손을 씻어대면 손 씻느라고 스스로가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안 씻고 싶어도 안 씻고 못 베긴다.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게 증상이에요. 그다음 징후는 뭐냐. 징후는 이런 걸로 미루어 봐서 증상이 있을 거라고 미루어 짐작되는 어떤 것이 징후예요. 예를 들어 혼자서 중얼중얼하는 거 보니까 저거 환청이 있는 것 같아. 환청은 증상이고 혼자 중얼중얼하는 건 징후인 거예요. 환청이 있을 것으로 짐작되는 징후라고 하는 것은 사인이잖아요. 영어의 사인 또 신호. 그러니까 그런 낌새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의 증상을 두고도 우리가 징후라는 표현도 쓰고 사인이라는 표현도 쓰고 또는 발병의 징후, 발병의 사인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하죠. 징후라고 하는 것은 미루어 짐작한데 그런 게 있지 않을까를 추측하게 만드는 어떤 것이 징후예요. 증후군, 신드롬은 뭐냐? 여러 개의 증상이 엎쳐진 거를 증후군이라 해요. 신드롬이라 해요. 그럼 앞에서도 봤듯이 우울 같은 경우에도 9가지 중에서 5가지 이상 했잖아요. 그럼 요게 신드롬이죠. 조현병 같은 경우에도 5가지 중에서 2가지 이상이 6개월 이상 하면 2가지 이상 하면 2개가 되면 요게 신드롬이에요. 즉 여러 개 증상이 2개든 3개든 4개든 여러 개의 증상이 있을 때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럼 그게 신드롬이에요. 그 다음에 신드롬이라는 용어는 이렇게 병을 나타낼 때도 쓰지만 다른 때도 쓰죠. 피터팬 신드롬 이라는 용어도 쓰죠. 여러 가지 어떤 특성들, 성격의 여러 특성들이 합해지면 무슨 신드롬. 또 그 다음에 그것만이 아니더라도 유행 같은 것도 우리가 젊은이들의 요런 특성을 겹쳐지면 무슨 신드롬이다. 이렇게도 표현하잖아요. 여러 개의 어떤 특성이 합쳐진 걸 신드롬이라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렇다면은 우리가 아까 원인론적 진단과 기술론적 진단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정신과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질병은 전부 다 사실은 증후군인 거예요. 신드롬인 거예요. 증상의 조합이니까. 그런데 여기 조금 더 이제 이야기해요. 질병이라고 이야기해요. 질병이라고 할 때 우리가 영어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일리수, 하나가 디지즈인데 디지즈가 가장 엄격한 거예요. 디지즈는 이거 원인이 완전히 밝혀져야 디지즈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일리수는 좀 더 가벼운 질병이거나 아니면 아직은 원인이 약간 덜 밝혀졌지만 거의 원인이 그래도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게 이제 할 때 우리가 일리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이키아트릭 디지즈라는 용어는 안 써요. 근데 사이키아트릭 일리스라는 용어는 써요. 정신과적 질병, 정신과적 질환이라고 해서 사이키아트릭 일리스는 쓰지만 사이키아트릭 디지즈라 안 해요. 일리스는 아직까지 원인이 조금 덜 밝혀진 내지는 조금 더 가벼운 내지는 조금 더 주관적으로 어떤 사용하는 그런 게 이제 좀 더 가벼운 용어죠. 디지즈는 좀 더 심각한 용어고 이건 엄격한 용어, 덜 엄격한 용어라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아무튼 질병이라고 하는 건 그런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애, DSM 체계에서 그 디스오더라는 용어를 만들어낸 거예요. 장애. 디스오더는 뭐냐? 오더라고 하는 것은 질서라는 의미예요. 질서가 뭐냐면 우리가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등등 생활하는 데에는 일정한 질서가 있다. 요 이야기예요. 그걸 가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질서가 깨졌다. 요게 디스오더예요. 쉽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정상, 비정상 이야기예요. 정상적인 거로 말하는 방식, 정상적으로 행동하는 방식,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방식, 정상적으로 뭐 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정상적인 어떤 질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정상적인 질서에서 벗어났다. 이게 디스오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게 뭔가 그냥 신드롬이라 하려니까 그냥 단순히 뭔가를 그냥 갖다가 나열해 놓은 것 같아서 좀 싫었던가 봐요. 의사들이. 디스오더라고 하면 이거 뭔가 병까지라고 우리가 확언은 못하지만 그래도 좀 더 병에 가깝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지 않는 뭔 근거가 있는 것처럼 쉽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진단을 내리는 주요 우울장애다 뭐 양극성 장애다 무슨 장애다라고 붙이는 게 근거 없이 붙이는 게 아니고
우리 입맛대로 붙이는 게 아니고 요 나름대로 아직까지 우리가 못 밝혀냈지만 요런 종류의 무질서를 보일 때에는 나중에 연구하다 보면은 뭔가 원인을 밝힐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디스오더라는 용어를 만들어낸 거예요. 신드롬하고 같은 차원의 용어라고 보면 돼요. 신드롬을 조금 더 우아하게 포장한 게 디스오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래서 정신과에서 공식적인 진단적 명칭은 전부 다 디스오더예요. 사실은 디스오더인데 조현병만 보면 스키조프레니아라고 돼 있어요. 스키조프레닉 디스오더라고 안 하고 스키조프레니아라고 해놨다. 이건 제가 볼 때 관행이에요. 그냥 과거에 벌써 100년 전부터 시작해서 계속 스키조프레니아라고 하니까 자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주요 우울장애거든요. 메이저 디프레시브 디스오더예요. 메이저 디프레시브 디스오더고 양극성 장애도 바이폴라 디스오더고 전부 다 이렇게 디스오더거든요. 그런데 조현병만 스키조프레니아라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번역하자면 뒤에 증도 없고 병도 없는 거죠. 그냥 조현이죠. 내지는 과거 같으면 정신분열이죠. 스키조가 분열되다라는 것이고 프레니아라고 하는 것이 이 횡경막이라는 소리거든요. 횡경막 분리라는 소리예요. 그 사고와 이성의 분리. 과거 사람들이 생각할 때 횡경막을 가지고 위쪽으로 뭐 어디로는 이성이 있고 어디로는 뭐 감정이 있고 이성과 감정의 분리. 그 소리예요. 그래서 그냥 그걸 이제 분열, 정신 분열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 건데. 그러니까 증도 아니고 병도 아니고 그냥 그걸 하자면 정신 분열이에요. 그 요새 식으로 하자면 조현이에요, 그냥. 증도 아니고 병도 아니고 스키조프레니아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자, 이 스키조프레니아라는 이 용어를 국내에서 번역할 때 그전에는 관행적으로 스키조프레니아를 그냥 정신분열증이라고 번역했죠. 근데 이거 조현으로라는 말로 바꾸면서 의사들이 이게 증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 병이라고 인정 안 하고 치료도 안 받고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치료를 좀 열심히 받게 하려면 병이라고 붙여야 할 것 같아. 해서 용어를 병이라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병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학술적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법적인 용어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정신건강복지법이라든지 법에 이걸 명시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법적인 용어로 조현병이라고 쓰기로 국회에 의결이 된 거예요. 정신의학회에서 명칭을 그렇게 올려서 국회에 의결이 됐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책을 쓰거나 뭘 쓸 때에는 공식적 용어를 써야 되니까 저도 조현병이라고 쓰는 거예요. 조현병. 그 다음에 다른 거는 전부 다 양극성 장애니 뭐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이제 병이라고 쓰고 싶어 하는 사람들 어떻게 쓰느냐면 조현병만 병이라고 쓰는 게 아니라 조울병이다, 우울병이다 이렇게 쓰는 의사들도 꽤 있어요. 이게 실체는 안 밝혀졌지만 이거 병이 확실하다 하는 거죠. 그럼 영어로 번역하자면 illness라고 쓰는 거죠. 디지즈까지는 아니더라도 illness인 건 확실하다, 병이다. 이렇게 이제 쓰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이런 건 이제 배경 설명이었고 그래서 이 질문에 답하자면 조울증, 우울증은 증이라 하는데 조현병은 왜 병이라고 하는가라고 했을 때 자 조울증, 우울증을 증이라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그냥 쓰는 말이다. 이때 증이라고 하는 것은 증후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증후군을 줄여서 증이라는 거예요. 조울증후군, 우울증후군이란 소리예요. 증이라고 하는데 이건 그냥 우리가 쓰는 거지 정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조울증은 양극성 장애, 바이폴라 디스오더가 정식 명칭의 양극성 장애라고 해야 되고 우울증은 주요 우울장애, 메이저 디프레시브 디스오더라고 해야 돼요. 그걸 우리가 그냥 그게 정식 진단 명칭인데 정식 진단 명칭은 다 장애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증이라 쓰는 거예요. 그다음에 조현병은 왜 병이라고 하는가? 의사들이 그렇게 그냥 법에 통과시켜서 병이라고 작명해 둔 거예요. 이건 정치적 이유예요. 학술적 이유가 아니고 학술적으로는 아무 차이가 없어요. 증이라 붙이나 병이라 붙이나 장애라 붙이나 학술적으로는 아무 차이가 없는데 증후군이든 질병이든 장애든 질병하고는 차이가 있죠. 증후군이든 장애든 뭐 하든 학술적으로는 증이든 병 장애든 병이든 뭐 별 차이가 없는데 정치적 용어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가 증은 가벼운 거고 병은 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아직까지 정신질환은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다 증이에요. 다 신드롬인데
의사들이 있어 보이려고 신드롬이라고 쓰기 싫다. 그러니까 디스오더라고 쓰겠다 해서 디스오더라고 쓰는 거고 장애라고 쓰는 거고 그마저도 갖다가 법에다가 그냥 병이라고 명시를 해버리니까 병이 된 거예요. 그 이상에 아무 의미가 없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다음 이제 또 하나 요거까지 설명을 하고 오늘 강의를 마쳐야 되겠네요. 두 번째 질문.